XSFM입니다. IDWK 2019 설 맞이 기사 읽기 놀이. 2019년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금요일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금 떠들고 있는 저는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고요. 윤세민 에디터 그대로 옆에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팀 NYC하고 권소혜 성우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첫 번째 기사는 다시 에디터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한동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언론사 기사죠? 중앙일보예요. 이게 중앙이에요. 아, 중앙이에요. 네. 아, 또 중앙일보입니까? 네. 예, 저희 싫어하시겠네. 보시죠. 사무실에 놓은 아이폰 실시간 듣기, 에어팟 도청 논란. 2019년 1월 16일 6시 30분 권유진 기자. 아침 일찍 수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근데 광고 안 하나요?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편집점이 안 나온다. 네. 지친 당신에게. 아, 이거는 그거죠. 프리뷰죠.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60초 후에 계속합니다.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라이트.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릎핀.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용산의 주문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2019년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주고 되던 것도 안 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눈 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야왕데이. 어? 야왕나이트.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을. 야왕나이트. 평산네이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데이. 에? 뭐요? 야왕나이트. 효소반응군정 ECS 공모. 에? 그게 무슨?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평산네이처? 네, 라파스티체리아를 협박해서 할인기간을 연장시켰던 장사의 달인 유면상 PD님. 쩍쩍 빨고 있어요. 네, 이번 주간은 빠는 주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그 성원에 힘입어서 유면상 PD님이 할인기간을 연장시킨. 유면상 PD님. 이름 빼. 아, 그럴까요? 네. 뭐라 그러지? 아, 조물주께서. 네, 그렇죠. 할인기간을 연장시킨 제품이 또 있습니다. 네. 크레이지 세일 및 패키지 행사를 하고 있는 야왕과 아로니아진 이지입니다. 네. 현재 그 할인율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야왕 한 박스. 한 박스는 데이와 나잇 두 개 구성입니다. 그리고 아로니아진 이지 한 박스와 여기에 비누 한 개까지 들어가 있는 패키지. 이 세일율이, 할인율이 야왕은 최대 50%고 아르니아진 이지는 최대 20%입니다. 네. 그리고 비누 한 개는 사은품이고요.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파스티체리를 협박하신 뒤에 다시 바이로메드에 전화해서 이것도 할인율을 높여야 된다.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군요. 조물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이로메드에 전화했는데 평산네이처가 기겁을 하여. 네. 그 위세에 덜덜 떨며 우리도 할인을 계속해야겠군. 네, 그래서 평산네이처에서도 이 할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늘 설명드리기 곤란한 야왕과 설명을 너무 많이 드린 아로니아진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이름 같은 비누를 네. 함께 드립니다. 네. ES7.5인가?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야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엉뚱하게도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다가 효과를 경험했죠. 그렇죠. 네. 너무 피곤할 때. 전부 다 피곻했을 때 이 야왕을 먹으니까 살았던.
그런 경험이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의 구매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무실에 놓은 아이폰 실시간 듣기 에어팟 도청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1월 중순에요. 보시죠. 도청 가능 대 보청 기능. 맨 왼쪽에 앉은 사람은 좀 별로다. 무슨 소리야? 잠깐만요. 여기서 맨 왼쪽 누구야? UMC다. 아니 우리 UMC. 무슨 소리야? 우리 원형이잖아. 맨 왼쪽이라 말하기가 어렵지. 그러면 맨 왼쪽은 저 뭐냐 스튜디오 바깥에 맨 왼쪽에 있는 유면상 PD지. 그럼 안 됩니다. 네. 조물주는 건들지 맙시다. 네. 갑시다.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주말 친구와 미팅을 나갔다가 괜한 상처를 받았다. 인터넷에 떠도는 아이폰 에어팟 사용에 도청하기라는 팁을 따라해본 게 화근이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던 이 씨는 문득 테이블에 자신의 아이폰을 두고 온 것을 깨닫자 호기심이 생겼다. 이 씨는 아이폰에서 실시간 듣기 기능을 켜면 기계에서 떨어져 있어도 에어팟만으로 기계 주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글이 떠올랐다. 이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기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들어있는 기기가 블루투스와 연결이 되면 헤드셋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로 들립니다. 근데 이게 애플 기기로 인해서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어감을 주진 않죠. 보통 한국의 언론의 습관대로. 네. 애플 기계가 이래. 아니, 근데 안드로이드 이기는 있나요? 다른 기계도 다 되지만. 안드로이드에는 아니, 쉽잖아. 이거는 원리는 그거 아니야. 나한테 블루투스 헤드셋이 있어. 내 폰으로 아무거나 녹음하기를 눌러놓고 화장실에 가. 네. 다 들을 수 있잖아. 아,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거를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거는 아이폰밖에 없는 기능일 거예요. 물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호기심에 에어팟을 귀에 꽂은 이 씨는 화들짝 놀랐다. 미팅 상대방이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걸 들어버린 것이다. 그렇죠. 이 걸은 후렴구죠. R&B 노래에. 걸 유고걸에 그거지. 않는다고 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걸. 뭐야. 독에 걸린 뭐. 아 어른 명절 개그. 명절 잡네요. 어른 개그. 웃어주는 것이 명절. 아니요, 전 재밌어서 웃었어요. 네,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girl 들어버린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 씨는 장난삼아 해본 건데 생각보다 잘 들렸다며. 좋은 기계죠. 나는 그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 속마음을 들어버려서 정말 우울했다고 말했다. 그건 이건 뭐가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왜 중앙일보에서 알아야 되냐고요. 미팅에서 까이는 것이 사회적 이슈다. 이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 근데 제가 지적한 건 그게 아니고 그 아이폰과 에어팟 사용자들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 아이폰의 라이브리슨 기능은 그 에어팟에서 켤 수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의 라이브리슨을 켜놔야 돼요. 켜놓고 화장실에 갔어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기사의 묘사는 지금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 문득 그게 생각나서 에어팟을 끼니까 바로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이 미팅에서 까인 사람은 이미 계획 범죄예요, 이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확률로 이 권유준 기자님이 쓴 소설이죠. 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죠. 네. 혹은 이모 씨가 쓴 소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에어팟의 기본 기능을 끼면 바로 라이브리슨 이게 되도록 세팅하는 방법은 전 탈옥이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본 기능에는 없어요. 그런 그리고 게. 애써 탈옥한 사람도 겨우 그거나 하자고 탈옥하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탈옥 안 하죠. 기능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지금 무슨 말인지 혼자 못 알아듣는 아이폰 유저는 네. 지금. 에어팟을 안 쓰고 계셔가지고. 네. 그리고 네. 그러면 다시 바꿔야죠. 에어팟 아니라 무슨 블루투스 헤드셋도 가능해요. 그래요? 이게 가능하면. 에어팟이 이게 가능하면.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이론적으로 그렇죠. 네, 네. 보시죠. 실시간 듣기 기능을 통해 도청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기능을 켜면 아이폰 사용자가 단말기와 떨어져 있어도 에어팟을 통해 단말기 주변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애플이 지난해 12월 17일 iOS 12.1.2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새로 적용한 기능이다. iPhone 5S와 후속 모델들에 모두 적용됐다.
기자가 15일 아파트 거실에서 실시간 듣기 기능을 실행해봤더니 현관문 밖으로 나와서까지 집안의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현관문을 닫고 복도까지 나와서도 집안의 TV방송이나 가족의 대화, 강아지가 으르릉 대는 소리가 깨끗하게 들렸다. 이게 깨끗하게 안 들려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 아니, 아무튼 날카롭다. 깨끗하게 들리지 않음으로 안심해도 된다. 그러게요. 이게 관점에 따라 확실한 애플 광고네요. 그러게요. 네. 네. 왜냐면 나도 그게 지금 몇 달 만에 만져보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 거기에 기본으로 저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의 목소리 외에는 다 소음을 죽여버리는. 따라서 기자는 이렇게 내가 우리 강아지 목소리를 아는데 아주 왜곡이 없구만. 칭찬입니다. 여기까지. 카페 테이블 위에 아이폰을 놓고 외부로 나가도 마찬가지였다. 계속 테스트합니다. 오늘 계약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XX로펌 관계자시죠? 김땡땡 대리입니다. 같은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애플에 따르면 최장 15m 떨어진 곳에서도 활성화가 가능하다. 틀렸죠. 활성화가 아니고 연결이 가능한 거죠. 블루투스 연결이. 아까부터 계속 그걸 헛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만 돼도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바로 이제 시리 음성 명령을 쓸 수 있잖아요. 에어팟을 가지고. 네. 시리아 라이브리슨 틀어줘. 구동.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면 다른 얘기예요. 아,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사의 내용에 왜곡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팅에서 까인 직장인 이모 씨는 그냥 꼈거든. 네. 네. 게다가 녹음도 가능하다. 실시간 듣기 상태에서 음성 녹음을 했더니 원래보다 더 깨끗하고 큰 소리로 녹음이 됐다. 나 폰 잘 샀다. 최고입니다, 진짜. 칭찬 쩔어. 지금 거의 윤세민이 유면상 빠는 거는 상대단데. 애플에 따르면 이 기능은 당초 청력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의 청력 기능을 돕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애플 코리아 기술팀 관계자는 실시간 듣기 기능은 보청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시끄러운 곳에서도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청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면 세상엔 더 좋은 도청기가 널렸으니까요. 그리고 도청기라는 물건이 그 사용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은 도청기가 잘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아이폰이라는 너무 큰 물건이잖아요. 네. 따라서 지금 그 무선 연결이 가능한 보청 기기들 많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을 나쁜 걸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뭘 하기 위해서? 에어팟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건 불법이다. 그래서 아이폰에는 통화중 녹음 기능이 없죠.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있고 그래서 기자님들이 아이폰을 잘 안 쓰죠. 법무법인 원일의 김소현 변호사는 나라는 당사자가 없는 제3자들의 대화를 엿듣는 건 불법이라며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는 누가 나의 뒷말 하나 들어보자며 실시간 듣기 기능을 사용한다면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백기현 기자. 이상한 게 기자가 바뀌었어요. 그러게. 그래요? 권유진 씨가 쓰다가 왜 아 시작할 때 개명도 아니고 성씨까지 개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백희영 기자는 이 마지막 김소연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기자 아닐까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권유진 기자보다 선배일 겁니다. 그렇죠. 아니, 왜요? 권유진 기자 이름을 끼워넣었잖아요. 권유진 기자가 선배야. 권유진 기자가 이 기사를 썼어.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받아 적기 기능으로 쓴 거야. 내가 말을 해서 직장인 이모 괄호 30일 괄호 씨는 지난 주말 이렇게 막 자기가 말을 해서 썼어.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나가던 백희연 기자를 부른 거야. 그 녹취를 따라 백희연. 백희연 기자. 그랬더니 자동 보정이 돼서 백희연 기자로 바뀌어 가지고 입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아니요. 그 메일 주소가 있어요. 백희연 기자하고서 그러니까. 뒤에 메일 주소가 적혀 있어요. 어, 그러네? 네. 중앙쇼.kr 딱 있네요. 오호. 권유진 씨 누구세요? 이 평가 모듈 밑에 글쓰기 모듈에는 권유진 중앙일보 기자가 적혀 있는데 저는 이건 디테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시작했던 기자와 끝낸 기자가 다른가? 협업했나 보지. 문갑식 기자와 신승민 기자처럼. 아, 콜라보야? 그럼 처음부터 써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써야죠. 네. 사수
관계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중간까지 쓰다가 갑자기 급해서 나가고 백경 기자가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김세현 변호사와 통화하고. 근데 이 기사가 되게 초짜 기사인 거는 알겠어요. 왜요? 왜냐면 그 으르렁대는 그거 강아지가 으르렁댄다고 써놨잖아요. 네. 그 으르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으르렁은 저기 이제 비표준어죠. 어쨌든 네. 근데 보통 기사 기자들이 제일 훈련 많이 받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죠. 표준어 써야 의성어 돼요. 같은 거.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배우고 있는 건가? 그래서 백희영 기자한테 권유진 기자가 혹은 그 반대로 서로 뭐 이렇게 손물림 정도 해주는 거 아니겠느냐. 네. 네. 그리고 아이폰을 욕하는 그 너저런 방식의 기사들은 우리가 15년째 보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아이폰 개속가라든가 애플 혁신은 없다 같은 거요. 네, 전지전능 옴니아. 그렇죠. 네. 그런데 권유진 기자는 초짜라고 보기엔 좀 그렇네요. 왜냐면 단독 기사 같은 것도 조금 냈고요. 지면 기사도 썼네요. 여튼. 이 라이브리슨 기능이 있다고 이 아이폰이 도청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죠. 당장 우리 핸드폰에 있는 음성 녹음 기능 켜놓고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죠.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도청 악용이 있다고 이것도 온갖 언론사에서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맨 마지막에 각기 다른 로펌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아, 전기 사용량 바뀌듯이. 네. 변호사 이름들이 바뀌었구나. 네. 현행법상 불법일 수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라는 말을 붙여 넣었어요. 아유, 변호사 여러분, 돈도 안 되는 거에 전화 받아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 기사들의 모본이 되었을 법한 게시물이 클리앙에 있네요. 근데 제목이 아이폰으로 도청하고서 도청하는 방법 하고선 도청 뒤에 괄호 안에 물음표를 써놨어요. 즉, 이 글쓴이도 글을 읽어봤는데 이걸 엄밀히 말해서 도청이라고 하긴 애매하다. 그렇죠.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클리앙에서 그게 나온 다음에 그게 이제 많이 퍼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봤었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 친구들이 내 욕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뭐 꿀팁 이렇게 많이 퍼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본 몇몇 언론사들은 이것을 도청 악용으로 몰아가는 기사들을 많이 쓴 거죠. 그렇습니다. 로펌의 변호사들한테 이게 불법이냐고 물어봐 가면서. 아무튼, 이런 기능이 필요하시면 애플의 음질은 아주 좋고요. 에어팟은. 그리고 다른 폰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라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세운 상가가 더 쌀 텐데.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것도 이거 하자고 굳이 아이폰을 사는 건 돈 낭비다. 이건 확실하다. 다른 도청기와 달리 아이폰은 너무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너무 눈에 잘 띄고 비싼 도청기계다. 아니 보이스 레코더도 얼마나 잘 되는데요. 광고 뒤에 다음 기사를 보시죠. XSFM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액세스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문 대통령의 과격 댓글 질문 박정엽 기자에게 쏟아진 건 조선일보 2019년 1월 10일 15시 8분 박정엽 기자. 네. 아, 직접 썼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귀엽다.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꼭 나라고 말 안 하고, 저 3인칭을 나로 쓰는 이런 귀척들이 있어. 유승규는 배고파염. 유승규는 이렇게. 네. 유승규는 배고파염. 이런 거죠. 유승균 PD 커피 두 잔 마셨어요. 그게 뭐라 말해야 됩니까? 뿌. 거의 그거 아니야, 지금. 어미는 보통 염으로 끝내야 됩니다. 마셨어요. 네, 마셨어요. 아니죠. 어제 저는 이제 주류 언론답게 동아일보가 너무 많이 가지는 않은 그런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주류 언론임에도 뭔가 블로그스러운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제목과 기자 이름을 같이 들었잖아요. 네. 박정엽 기자가 박정엽 기자의 경험에 대해 쓴 기사입니다. 자화상이죠. 자기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블로그 게시물에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인 조선일보의 사이트 조선닷컴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확인하시죠. 기자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며 지지자들이 댓글에서 격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지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아, 이 질문도 귀엽죠? 나 대신 혼내줘, 염. 부부. 박정혁 기자는 상처받았어, 염. 아니, 대통령님 박정혁 기자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청와대 대통령과의 질문에서 있던 일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렇죠. 조국 수석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제의 김혜령 기자의 질문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습니까? 보시죠. 이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여러 기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하고 싶어하는 질문이자 요청일 것이라고 기자는 생각했다. 자기 얘기 맞네요.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게 두렵다고 한다. 비판적 기사를 쓴 뒤 아예 댓글을 읽지 않는 기자들도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비판적일 경우 기사에 따라오는 댓글이 욕설로 뒤덮이고 과격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쓴 댓글이다. 기자는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속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거 기사예요? 네. 기사라니까 여태까지. 블로그가 아닙니다. 근데 요약하면 선풀 운동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선풀 운동이라는 단어를 중앙일간지에서 접한 것은 MB정부 이후 12여 년 만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아니 우리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뭐 모두 만인에 대한 소셜 시대니까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고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댓글이 너무 많고 필요 없는 반응도 그중에서 너무 많이 접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무슨 말이나 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깔아놔야 되잖아요. 네. 그 전제를 어길 수가 없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야. 내가 모든 말을 듣는 게.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위주로 생각해보는 게 100% 맞진 않지만 당연히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의라고 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중 중에 대중 만 명이 있으면 그중에 한두 명이 무례하니까 대중이 말을 못하게 할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없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당당한 줄 알아. 그리고 그 대중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찍어 눌러달라는 얘기죠. 아니, 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뭐라고요? 여기에 자기 자신만 빼면 되죠. 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저런 기사들을 많이 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의 모습이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현상만을 보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댓글을 본 나의 마음을 보도하는 게 기자의 직업이 아니잖아요. 보시죠. 문 대통령은 과거 참모들에게 자유토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지지자들의 과도한 의사표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었다. 지난해 4월 4일 대선 후보 시절 지지자들을 향해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지지하는 의원님들도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아주 심한 문자 폭탄을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는 과도한 표현들도 있어서 의원들이 상처도 받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다. 아, 의원들은 위로해놓고 왜 나는 아 나라고 말하면 안 돼. 박정혁 기자는 왜 위로 안 해주세요? 라고 박정혁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난해 5월 2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잘 모르는 황당한 얘기는 물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얘기까지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였다. 대중에게 자유를 주다니 내가 상처를 받을 박정혁 기자가 상처를 받을 텐데. 많은 이들이 과격한 지지자들의 악성 댓글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소통과 자유 토론을 막는 방해물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날 위로해줬단 말이야. 소통과 자유 토론을 거론하면서 분위기상 저도 한번 관심법을 해보겠습니다. 분위기상 꺼내고 싶었지만 쓰지 않은 단어는 아마도 언론의 자유일 겁니다. 맞아요. 박정은 기자 쓰지 않은 문장은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세요일 겁니다. 요즘 보수 언론이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강조하는 말이죠.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그런데 모양새가 그럼 이상해지죠.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최고 권력자에게 그 지지자들의 의견 표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순도 모순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꼬집고 싶습니다. 박정임 기자님. 이게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유는 내가 허용하는 선 안에서 하는 거다. 자유에, 누리는 거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자주 착각하는 지점이 있죠. 자유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되먹지 않은 불륜설을 꺼내다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꺼내면은 그게 바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제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그 되먹지 않은 소리를 방송에서 써들었다면. 그래서 전 이 되먹지 않은 놈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욕을 하면, 그건 UPD가 저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를 좋아하는 윤세민 에디터가, 그 욕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PD님에게 항변하면. 네? 그렇다고 치자고. 네. 그 또한 유승균 PD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셋 모두 언론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죠. 따라서 자유가 싫은 거예요. 이 과정이 소통과 자유 토론이죠. 근데 만약 정은정 농축사님께서 누나 앞에서 무슨 망발들을 하고 있느냐. 닥치고 전부 내 밑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럼 그건 안 되죠.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셋의 입을 틀어 막으면 그게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침해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박저엽 기자의 입을 막은 주체는 없죠. 기자에게 클레임 의사를 표시한 독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와 독자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라면 이 클레임을 둘로 나눠야죠. 논리적인 피드백 그리고 정서적인 비난. 하지만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물론 둘이 합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그 요새 페이스북의 유저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글 위주잖아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자기 글을 쓰면서 자기에 대한 논리적인 그 지지와 논리적인 비판 이걸 구분을 잘 못하고 논리적인 비판과 비난 또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렇게 구분을 안 하는 게 자신의 진정성을 순수하게 남겨놓는데 도움이 돼요. 따라서 핑계거든. 피드백은 잘 살펴본 후에 필요한 걸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면 되고요. 비난도 역시 사실 잘 살펴본 후에 그 정서를 추적해가면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상처를 받았을까? 왜 화를 낼까? 박정엽 기자님은 대단한 기자님이네요. 왜요? 하루 평균 기사가 5개씩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면은요. 우라카이 담당에서 거의 졸업하기 직전입니다. 4개, 네. 5개씩 올라와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보도국으로 가거나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피드백 클레임을 분석할 시간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대여섯 개를 쓰니까 리플이 얼마나 많게 댓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악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라서 악플의 상처를 받아서 분석할 정신적 여유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처받은 박정엽 기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답변을 통해 기자들도 그런 부분은 좀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예민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 박정혁 기자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혁 기자가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기간 내내 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인터넷과 문자, 댓글을 통해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와서 익숙하다며 저는 대한민국에서 악플이나 문자, 트윗을 통한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네. 네, 대통령은 정확하게 공격과 비판을 구분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정혁 기자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점입니다. 그래야 둘 다 자료가 된다. 라는 지혜가 숨어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럼요. 하지만 박정혁 기자는 이 지혜를 추리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정혁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태도 차이죠. 네. 이게. 여유가 없다. 왜?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네. 문 대통령과 기자의 문답이 오간 이후 몇 분 지나지 않아 기자에게는 욕설 섞인 이메일과 SNS 메시지 수백 통, 포털 사이트에 올라간 기사 댓글 수천 건 등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지인들이 기자에게 짤방이라고 불리는 짧은 영상을 보냈다.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이었다. 지인들은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올라온 비난과 조롱도 전했다. 아, 제일 잘못한 건 지인들이죠. 이 지인들부터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 네. 친구들 뭐야 이게. 나쁜 사람들이네. 이 질문 직후부터 십자포화를 당하게 된 박정엽 기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단어의 의미를 좀 잘못 사용하고 있죠. 짤방은 사진 이미지 내지는 짧은 GIF를 저도 의미합니다.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기자는 이 인생 바빠가지고 DC 안 가져가고 네. 짤방이 잠시 왜 짤방인지 몰라. 잠시 이 속어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동호회로 시작한 DC 인사이드. 초창기 시절에는 룰이 있었죠. 게시판이 사실 갤러리였으니까 그 모든 게시물에는 사진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야 됐어요. 이미지가 없는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짤림 방지를 위해 넣는 이미지들을 짤방이라고 줄여서 부르게 된 거죠. 모르셨다면 이렇습니다. 어원은. 이런 이미지들이 주로 무의미하거나 웃긴 이미지였기 때문에 짤방은 유머 이미지라는 의미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파생어가 등장하죠. 야한 짤방은 야짤, 혐오스러운 짤방은 혐짤, 움직이는 GIF 짤방은 움짤,
플래시로 만들어진 짤방은 플짤 등등으로. 네. 그런데 방송가 일각에서는 짤방을 잘라놓은 방송의 준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재석 씨와 무한도전 팀들이 그 대표적이었는데 그래서 방송 클립을 짤방이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어차피 이런 속옷은 대중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것도 그래요. 뭐 그래요. 세컨드 그래요. 이미지가 가능합니다. 네. 세컨드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의미는 광범위하게 퍼지지 못했거든요. 아직. 그래서 짤방의 의미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한 사람 처음 봤어요. 네. 박정혁 기자가 더 큰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세민이 지적했듯 박정혁 기자는 그 지인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럼요. 자, 2000년대 초중반 기억하는데요. 악플에 시달리던 당시 UMC. 저 그때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를 보던 지인들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대신에 UMC가 알아서 지 악플을 찾아 읽고 화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22, 23살이었잖아요. 이런 건 보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라는 큰 착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익숙해졌잖아요. 아니야. 익숙해. 안 익숙해. 힘들어. 하지 마. 진짜 힘들어. 않아. 예.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입장에 안초해보니까 안 힘든 줄 알아. 나도 악플 엄청... 달릴 때도 있고 안 달릴 때도 있는데 가중치는 동일해. 네, 보면은 무서워요. 그래도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모름지기 친구의 우정이라든가 지인의 도리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친구들 못됐다. 네, 저나 그 유면상 PD 같은 경우엔 그냥 UMC를 놔뒀습니다. 혼자 스트레스를 찾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어서 그 이 지인들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박정혁 기자에게 권해드립니다. 진짜요. 박정혁 기자에게 진심으로 권해드려요.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10년 걸렸거든요. 네. 10년 뒤부터는 좀 나아요. 안 가거든 그리로. 아니 근데 그 이런 걸 보내주는 지인을 끊어낸다는 거는 10년 안 걸려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더 대중적인 의미의 짤방 의미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방송과 일각에서만 도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제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기자는 이 짧은 기사를 쓰는 동안 주요 단어마다 수십 번씩 썼다 지우면서 망설였다. 연기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쏟아질 악성 댓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제발 그렇게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고 난 볼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아도 돼요. 대통령과 제가 구분을 딱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비난과 비판은 다르고 둘 모두 기자에겐 분석의 대상입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 자제심은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쓰는 순간 이 기사문은 낯간지러운 싸이월드 미니홈피 일기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미 싸이월드 미니홈피 일기 수준이에요. 그렇긴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혹시 이게 기자수첩이나 오피니언에 올라가 있는 글이 아닌가. 네. 아니에요. 정치에 올라가 있는 뉴스예요. 그리고요. 이 기사의 논리구조를 잘 보세요. 협박이에요. 너희들이 욕하니까 언론인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맞아요. 언론의 자유 혹은 언론의 기능을 인질로 삼은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박정혁 기자님. 이런 오해를 사면 안 되겠지요. 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야, 근데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올라온다고? 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로. 아니, 조선인데요? 조선이니까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겪는 유명세에 비례해서 많은 비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비난이 많을수록 이 비난을 걸러내고 중요한 비판들을 취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는 기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기사가 비난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기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왜 데스크에 올라간 데스크를 통과했느냐. 이건 닷컴 기사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이게 네. 지면에까지 올라갔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결코 풀지 못한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들은 마지막 문단 밑에 있습니다. 혹은 밑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 마지막 문단이 딱 끝났죠? 거기서 평가 모듈이 나오기까지 총 8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엔터를 여러 번 쳤습니다. 조선닷컴에 올라온 다른 조선일보 기사들에는요. 공백이 한 줄 내지는 두 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요. 왜 이 기사에만 공백이 8줄인 걸까요? 그 저기 미스테리입니다. 주요 단어마다 수십 번씩 썼다 지우면서 망설이면은 엔터 친 게 밑으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거 안 지우고 퇴고를 안 했나? 그거 안 지우고 보냈나 보다. 그 여기 태그가 있네요. 문 대통령 신년 회견 샵 신상 털기 샵 친문 댓글 부대 샵 악성 댓글 신고. 그래서 이 여덟 줄의 그 미스테리를 풀어보기 위해서 한번 드래그도 해봤어요. 왜냐? 제가 흰 글자로 뭐가 나올까봐. 아 제가 그걸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디일보 출신이 아닙니까? 근데 디일보 편집부에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웃긴 기사 한두 번은 꼭 써야 된다.
근데 저는 웃긴 기사를 못 썼어요, 제대로. 그게 너무 콤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쓴 기사 말미에 세 줄 내지는 다섯 줄의 공백을 넣고 거기에 흰색 폰트로 뭔가 소회를 썼어요. 그게 히든 메시지죠. 나름 그게 저의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끔 이 공백이 뭔가 하고 드래그 해본 독자들이 발견하고 재미있어 해주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박정엽 기자가 저와 같은 생각을 했나 싶어 이 여덟 줄의 공백을 드래그도 해보고 복사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여덟 줄의 무. 혹시 박정엽 기자의 결론은 이 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게 지쳐버린 한 기자의 허무한 내면인 말입니다. 네. 짠하다. 그게요. 결론은 짠해요. 네. Nothing better. 정이 없는 게 진짜. Nothing better.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습관이라 그냥 막 비웃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대중은 개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중을 나로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왜 황교익씨를 싫어하나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질투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건데 질투는 감추고 다른 대의만 자꾸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황교익씨 머릿속은 어떻게 되냐면 무분별한 비난이 너무 많다. 저 지지자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돼요. 오피니언을 잘못 쏘는 사람이 있어. 혹은 오피니언을 자기 이익에 맞게 쓰는 사람이 있어. 그가 뭐라고 얘기해서 누가 욕을 해. 천만 명이 욕해. 2천만 명이 욕해. 그럼 비판만 있나요? 비난이 있죠. 그럼 그 비난만 보고 저거 지지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소셜에서 너무 많이 봐서 지치는 거예요. 그게 김민아 씨가 자꾸 지치는 이유인데. 그죠. 예. 제가 이제 아홉 번만 더 내로남불을 말하면 김민아 씨는 죽죠? 그죠. 제가 알고 있죠? 보너스가 아홉 개 남았어요? 내로남불. 김민아 씨, 빨리 끄세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요. 그럼 김민아, 아! 이러고 있겠죠. 여튼,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 많이 알려주신 박정혁 기자께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자신의 3인칭으로 부르는 용기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금요일에 마지막 기사가 짧습니다. 농축산인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부터 볼게요. 그 위에 부분을 왜 제가 집어넣었냐면요. 제가 지금 저 권소희 성우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맨 위에 저 대본에 써 있는 게 그 이 언론사의 섹션 구분이에요. 이런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사라는 거예요. 보시죠. 홈, 오피니언, 베이지의 유머 앤 토픽 산책, 유타 발언대. 유머 앤 토픽 산책의 일부입니다. 아, 유머와 토픽을 산책하는. 그렇습니다. 시간이군요. 네.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산책해요? 잘못 보시죠. 저도 이상하세요. 귀신하고 동승을 하셨나. 뉴스타운 베이제 논설위원. 2019년 1월 27일 11시 44분. 제가 애정하는 뉴스타운이었군요. 네. 네. 아주 가급적이면 뭐. 정말 뭐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그 부제도 있습니다. 괴벨스 드디어 지다. 자, 괴벨스는 진지가 꽤 됐죠.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났거든요. 아니, 뉴스. 요제프 괴벨스는 45년에 죽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었나요? 보시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64세, 전 아나운서, 천주교 신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을까? 바로 열고 그 사람 스펙만 얘기해도 그죠? 일단 64세. 자, 네. 뉴스타운이라는 언론사인데요. 64세인 것까지는 뭐 관례상 쓸 수 있는데 그 언론사, 그러니까 미디어 업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써놨기 때문에 굳이 전 아나운서라고 쓸 필요가 일단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나운서 역할도 앵커 하고 있잖아요. 역할인데, 그죠? 네, 쓸 필요가 없었고 천주교 신자를 쓸 거면 다른 건 뭐 써줄 거 없나?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동안 60 잘생김 써줄 거 없나 또? 아니 그 쓸 거면 영세명도 써주든가. 이 천주교 신자를 쓴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다 천주교 신자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참네. 아니 왜냐면 저도 그 시내에 뭐 맛집 갈 때 교회 주차장 잘 써요. 평일에는 교회 주차장 돈 내고 들어가면 좋거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지역사회 공원 그것 때문에 주차장 개방을 하거든요. 네, 큰 대형 교회가.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학교도 이렇게 교회에다가 주차장 개방해준 경우도 있어요. 주차장 사정들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그거를 말 잊지 않기, 여러분 모두 잊지 맙시다. 손석희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실 제가 오죽하면은 저기 영세명도 찾아봤잖아요. 세례명도 쓰지. 마르첼리노. 천주교 신자 측은 25일 추가 입장을 내고 손 대표이사의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네. 네. 여기까지는 뭐 어쨌든 그 가로 열고 스펙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예. 네. 그러면서 폭행 의혹과 더불어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를 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로 명시하며 이번 사안을 의도적으로 손석희 흠집내기로 몰고 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라이언 앤 폭스 저는 사자와 여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뭐예요 그럼? 그 라이언이라고 R-Y-A-N 그거 남자 이름. 그러니까 왜 맥라이언 할 때 그거더라고요. 아, 그 네. 라이언은요. 네. 그 사람 이름에 쓰는 라이언. 저 카카오 프렌즈. 그 라이언 일명 부활기 있잖아요. 그 표정 없는 개가 라이언인데. 아, 개 L 아니고 R이에요? R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라이언 앤 폭스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사자와 여우.com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 열려요. Not found예요. 그리고 라이언 앤 폭스는 맞네요. R이네요, 이건. 하도 찾을 게 없어서 그래 이런 거 원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가. 아무튼 그런 네, 회사의 대표고요, 이 김웅이라는 사람은. 그 폭스도 저게요. F-O-L-K-S. 예. 사람들. 사람들, 네. 친구들. 네, 그런 뜻. 인간, 닌겐들. 그럼 카카오 프렌즈잖아. 오, 그러네. 이거 다음 카카오 측에서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저 제이지와 어피치지. 그러네요. 구성원들은. 어허. 저는 펜앤마이크 이후에 이렇게 언론사 이름을 특정하기 어려운 건 처음이어서. 펜실베니아 앤 마이클. 미하일, 미하일. 펜과 마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손 측은 이어 이번 사안을 둘러싼 모든 루머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로 전하는 매체에 대해 추가로 고소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문제 당사자인 김 씨가 손 대표이사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공갈 협박의 자료는 일일이 밝히는 대신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기까지가 그 보도의 끝이었으면 그냥 뭐 조회수 한 번 더 벌어보려는 일반적인 인터넷 언론사, 그니까 뭐 소양 없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할 텐데 그 뒤에 두 줄 요약이 있어요. 이거를 꼭 해요 이분이. 이제 생각 땡땡.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밤늦은 시간에 과천교회로 귀신 태우고 간증 가셨다. 아 이분이 저 성함이 예 이름이 이제. 예 배 이제. 시고요. 그래서 뭐 광수 생각처럼 이렇게 하나씩을 꼭 이렇게 뽑는데, 그러니까 유머 앤 토픽이잖아요. 그래서 유머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 섹션 가끔 봤는데 재미는 없어요. 네. 혼자만 되게 슬프다. 너무 재밌겠지 하면서 막 뽑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속상하다. 밤늦은 시간에 뭐 교회 차 될 수도 있죠. 뭐. 제가 그 저기 가서 그 미용실 문안년 날 그 오래된 동네에 30년 정도 영업하는 그런 저 이발소가 있잖아요. 네. 이발소 가서 저 동네 할아버지가 말 걸면 대답하기 직전에 느끼는 그 고통스러움 있어요. 그렇죠.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 기분이 지금 느껴지잖아 내가. 다음 한 줄. 70% 국민 생각 땡땡. 역시 피눈물은 돌고 돌다는 말이 하느님의 이치가 맞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 여러분 권소의 성우입니다. 네. 70% 국민 생각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70%인지 30%인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아니, 어떻게 70% 국민 생각 자기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70%인지를 추측해봐야지 우리가. 자기 프로페스 X인가요? 일단은 이게 문구가 정말 성경 혹은 성서에 있는지를 제가 어제 또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톨릭 성서도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없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네, 그래서 내가 또 개신교 성서도 또 찾아봤네? 없어요. 그럼 이제 외경을 찾아봐야죠. 정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래 내일 가가지고 덕질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내가 왜 고생을 하나 이러고 왔어요. 이런 건 없어요. 역시 피눈물은 돌고 돈다는 하느님의 말씀은 지금 하느님은 안 하신 것 같고요. 하느님이 뭐 하는 말이 좀 많아야죠. 하지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 하느님의 이치래요. 아, 이치 때 네. 뜻을 또 몰랐구나. 내가 나이롱이어가지고. 하느님의 이치가 이렇대요. 아무튼 처음 듣고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은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우리만 모르고 국민의 70%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누가 그렇다며. 피눈물은 누가 흘렸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흘렸겠죠. 아니면은 박사모 회원들이. 네. 근데 이게 80%가 아니고 70%라는 거에서 묘한 양심이나 겸손함을 느껴야 되는 걸까요? 아, 네. 뭐. 사안 자체는 심각한데, 그냥, 이, 뉴타운이라는. 뉴스타운. 네, 아, 뉴스타운. 뉴타운이 뉴스타운. 아, 제가 전세 만기가 다가오다 그리고 전혀 아무 상관없지만 아까 나왔던 라이언 앤 폭스와 라이언 앤 폭스 둘 다 김웅 씨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를 그래도 다 했구나. 왜냐하면 그 펜 앤 마이크는 그걸 놓쳐가지고. 아니요. 그 라이언 앤 폭스는 다른 회사예요. 이 김웅 씨가 그래요? 옛날에 창업했던 회사예요. 네. 사람들 뒷조사하는. 아 그러면은 이거를 왜 다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했을까요? 도메인을 뺏겼던지 했겠죠? 사자 여우보다는 라이언과 사람들이 더 좋았나 보죠. 아무튼 다음 카카오 법무팀에서는 이 문제를 좀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토요일에 뵙죠. XSFM입니다. I D W K